이쪽으로 끌고 내려오면 안 되고, 경험이 많은 우리 도끼병이 저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저쪽이 정석 코스입니다. 정석 코스. 정석 코스. 나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, 지금 도깨비님도 지금, 힘들어하고 계십니다. 장난 아니요. 그러니까. 웬만한 사람이 뭐 한다니까, 이거. 그럼. 자, 올라가 볼까요? 아이고, 제가 뭐, 영상이라도 좀 찍어드려야지. 아이고. 야, 여기 형님,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, 이거 못 다니겠다, 일로. 아유. 이거 저 나수로 정리 좀 해야겠다. 아유. 잘 끄고 가시네. 이게, 설득 야오님 이거 먹어봐, 그때. 예. 여기 길이 안 좋으니까 일로 안 온 거야. 얼마나 나무가 무거운지. 아니 지금 저는 그냥 따라가도 형님 못 가겠는데. 그렇지. 따라가도 못 가겠다. 길이 안 좋아가지고. 아유. 아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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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가시가 막 있어. 아 죽겠다. 형님, 아 참, 동생, 힘들어죠. 아니 왜냐면 잡히니까. 다 왔어. 네. 어이셔. 잘하고 있습니다. 어이셔. 멋진 장면 좀 찍어주세요. 네, 걱정하지 마십시오. 두 개라도 잘 찍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여기서 바로 굴러 떨어뜨려야 정석입니다. 이제 나무도 열로 못 끌고 오겠다. 여기 뭐 심으시니까. 그 전에 내가 모종 갖다 준 거. 됐다. 아이고, 잘 굴러가고 있다. 아이고, 고생했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카메라맨도 고생했고. 오늘 저으니까 나무 여기까지만 하자. 예. 자, 형님. 예. 저 꺼지도 못하겠다. 내가 두 개를 하니까. 이제 가서 연장이나 챙겨 가지고 올게요. 아이고, 더워. 아, 더워. 아이고, 차라리 뗄 까면 겨울에 하는 게 낫지. 아, 여름에는 할 게 못 돼, 이게. 아이고, 참, 보는 경치는 막상 와서 해보면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이게 단호박인지 늙은 호박인지.
어? 왜 소박이 돋보기 있었는데 한국에 대가? 이런 거 잘라가지고 아까 톱하고 어디 있지? 톱은 내가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지 갔다고? 나 또? 나도 안 가지고 나 타고 저거 좀 갖고 와. 아 여기 이거 저녁에 한번 어르신 웃겨지게 할게. 네. 그건 쇼고 야, 이거 나서 누가 갈아놨는지 잘 갈아놨네. 이 어르신이 불 쏘시기도 하고. 자, 여기 좀 찍어보게. 자, 나 좀 쪄봤지? 예. 네. 자, 보자. 아, 역시. 멋지. 이거 하면 어르신이 하루 불 쏘시기가 돼. 가지 한 몇 개만 꽂혀봐, 나서. 네. 그거 그냥 밧줄로 묶어 가게. 이런 거, 이거. 잠깐만. 다 어르신, 이 가지가 꽂혀야 되거든. 우리한테는 같이 하는 나오지만 또, 할아버지한테 또. 떨어질지 모르니까. 아, 고생 났어 보네. 아니 이거 나 이제 떨어진다. 어, 가만 있어봐. 됐다고 가지 이제 한 두 개만 버려두면 되겠다. 아이고 오늘 우리 혈중배님이 아주 진짜 속된 말로 개고생하네. 개고생.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오늘 쉴 텐데 사서 쉬는 거예요. 아 그래도 힘들지. 아 낫을 써봤네. 낫을 써봤어. 자 오늘 함께 고생해 주시는 분이 설중매입니다. 설중매. 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. 그렇지. 나무 좀 해봤어. 그거만 갖다 합치면 될 것 같은데. 아. 이거는 불 붙이면 잘 타. 뭐야? 또한테 사거서 그래, 사거서. 사거서. 그거 한 개만 해. 아, 그거만 하고 내려가자. 오케이. 좋다. 옳지, 옳지. 그거만 하면 어르신 바로 불 붙여. 에이구, 오늘 설중맨님이 오늘 아주. 자, 이제 조금만 끌고 내려가면 오늘의 일은 끝났습니다. 아이고, 참. 자, 이게 하차는 나뭇가지 같아도 우리 굴피집 어르신이 불 쏘시개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. 요거 끌고 내려가고. 나머지는 내가 지게 하고 다 가져갈게. 나도 이거 필요하다. 아이고, 그거매도 어디야?
자, 나무가 꼭 굵다고 나무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요런 가지나무도 또 우리 어르신 불 쏘시게 하시고 요런데 소중한, 예, 그런 거. 누구시오? 아이고, 막 들이댑시다. 가방을 주시오. 가방을 벗으시오. 오늘 마중 나왔어요? 그럼, 그럼. 이 무거운 걸 안 할래가 말이지. 아. 나도 대단한데. 아, 형님. 이거 봐, 이거. 아, 제가 할게요. 아이, 퍼포먼스야. 이 양반이 저 달라면 쓰지, 뭐. 야, 내가 또 이렇게 좀. 이 양반이 짐이 무겁네. 옳지. 옳지. 가방을. 아이고, 우리 범고래님이 들어주셨어요. 자, 이어서. 불꽃이 유튜브 다 만났습니다. 멋있는 척 하려고 내가 이러고 있어, 지금. 멋있어. 멋있는 척. 봐, 도깨비님 남자가 멈춰봐요. 내가 뭐 발을 좀 옮겨야 멈춰 쓰지 말든지. 자, 양반이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욕심이 막 나나보다, 이제. 만 명 가까이 되니까. 아이고, 멋지십니다. 욕심을 내야 돼. 풀렸어. 언니, 빨리 일어나요. 어디 앉아자가 이렇게 디테일을 보이시오. 내 카메라 빌려줘. 내 카메라 빌려줘. 야, 누님, 이거 내 카메라 빌려드려야겠다, 이거. 아, 유튜브가 카메라가 좀 중요하지. 자, 자세가 안 되겠네. 우동도 삶아야지. 아니야. 내 생각, 난 생각이 다른 게, 이것저것 하면 안 돼. 금이랑님 밥까지 온 거, 일단 먹고, 한 가지를 먹고, 그 다음에 우동을 삶든 삼겹살 굽든 해야 돼. 이게 조땡이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. 그렇죠. 그걸로 일단 뭘 채우고 맛있게 먹는 장면 찍고, 나머지는 우동이든 김밥이든 막 먹는 거야, 이제는. 각자 알아서 찍어, 그럼, 영상을. 항상 예의 발라. 멋있어. 그러니까 어디 가면 반영을 받지.
그런데 요뭐 먹을 거 많으니까 갔습니다. 찾았다. 역시 내가 귀신이여. 실컷만 귀신이 아니고 나도 귀신이야. 카메라. 내 거 찍고 있어. 저거 줄게 내가. 보내줄게. 카톡으로 보내줄게. 찍는 거야 그냥. 다 먹어. 조금만 먹어야 돼. 아, 숟가락도 많이 갖고 오셨네. 숟가락을 여기 하나 주시고. 여기 요것도 할 거야? 요거 만두. 어, 만두는 좀 옆에 먹어야 되니까. 이거 해가지고 밥부터 먼저 먹어. 밥을 빨리 드셔. 김밥이랑 쌀을 드세요. 여기 배우신 거 먹어야 돼. 이거 나중에 할까? 이거 술도 있어요. 아우, 맥주. 아우, 먹고 싶다. 몇 잔 더 먹을까? 몇 잔 더 먹어도 되려나? 안 돼, 깨지 뭐. 그거 삶아놓고 가면 돼. 몇 개 먹고 싶다. 운전해야 되는데 몇 개 먹고 싶다. 남편은 편지하지. 이렇게 하고 땀 흘리면 괜찮아요. 네. 그거 먹고 저 한번 내려가자. 내려가다 보면 땀 흐리고 이러면 다음에 먼저 소미야, 소름 많이 다 하시면 그래서 여기 저 가수 김호중 가수라고 유명한 가수 부채 봤어. 도대체 지랄 났대 아니? 가수인데. 네, 가수예요. 그 요즘에요 그 음주운전이라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유. 아 이게 이름이 되니까 또 나오네. 아까 닦아놓은데 그러니까 지금 걸려서 닦아놨네. 빨리 식사하세요. 밥을 많이 싸왔으니까. 그래서 뭘 좀 하나 잠깐.